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짱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짜림 편의점. 와, 오늘 만들어 볼 편의점 음식은 오감자 치즈 후라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오감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치즈만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다 치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스프링 치즈 있죠?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접시까지 준비를 했고요. 여기 접시에다가 오감자를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체다 치즈를 두 장 정도 올리고 거기다가 또 이 치즈를 올려서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먹을 만큼만, 저는 이 정도만 먹을 겁니다. 아, 농담, 이거 더할 겁니다. 이 정도.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음식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는 거. 그 다음에 체다치즈를 까서 깔끔하게. 가위로 자는 편의점 할 때만 안 까지는 걸까? 체다치즈를 까서, 이게 약간 그 납작한 치즈예요. 납작한 치즈 이렇게 생겼어요. 슬라이스 치즈. 저는 이거를 이렇게 두 장 정도 올릴 생각이에요. 슉. 아,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는 두 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트링 치즈를 또 뜯어줍니다. 먹기 좋게끔 잘라서 예쁘게 토핑해줍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기대돼요. 뭔가 꾸미는 거가 되게 느낌이 좋아. 자, 골고루 해줍니다. 골고루. 와우, 판타스틱. 저는 이렇게 토핑을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30분, 30분이 아니라 30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맥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맥주랑 먹어야 돼요. 인정? 인정? 야, 그러면은 맥주랑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꿀맛이다. 먹어볼게요. 진짜 절로 맥주가 생각나는 맛. 맥주랑 궁합이 딱 맞아. 저도 깡맥주는 안 좋아하는데 이 치즈 후라이랑 궁합이 오지네. 이거 조금만 더 돌리고 싶다. 이거 좀 아쉽다. 치즈가 덜 돼서. 근데 뭔가 더 돌리면은 과자가 너무 넉넉해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딱 30초만 더 돌려볼게요.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너무 오감자가 눅눅해지긴 했는데 하여튼 이거 맞습니다. 와, 와, 치즈. 오, 야, 이거 진짜 술안주다. 바삭하진 않은데 야, 치즈가 너무 맛있네. 근데 이거는 맥주랑 진짜 같이 먹어야겠다. 오감자의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맛을 이 맥주가 딱 잡아주면서 완벽한 맛을 선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오감자와 치즈의 궁합.
야, 근데 이거는 맥주 안주로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단독으로 먹기엔 좀 그 느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에 평점을 내리자면은 4점.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주겠어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맛있다기보다는 맥주 안주로는 진짜 적합한데 이것만 먹기에는 너무 느끼할 것 같은 느낌? 맞아, 콜라로는 별로야. 맥주 안주로 좋아. 되게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성격이라서 자린 편의점에 항상 맛있는 것만 올릴 수는 없어. 맛 없는 것도 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오감자 치즈 후라이는 10점 만점에 4점. 짜지는 않는데 너무 느끼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느끼한 걸 되게 잘 먹는다 그런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저한테 많이 느끼한 것 같고 제가 4점을 준 이유는 이 맥주 안주로 진짜 괜찮아요. 이거를 먹으면 맥주가 절로 땡기는 맛이라서 진짜 맥주랑 먹으면 진짜 괜찮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낮은 점수라고 너무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랑은 또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진짜 괜찮거든요. 맥주 마실 때 안주 먹을 게 너무 없다 하면은 시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